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찰, 경찰, 소방, 병원 같은 사회 필수 시설의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세버스 사고로 두 명이 숨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젯밤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선거운동 중단에 지지율 하락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안 후보의 선거 전략과 후보 단일화에 미칠 파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이재명 후보는 취약지역인 서울 강남과 송파구를 돌며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호남과 충북, 강원에서 거점 유세를 벌인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젯밤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어제 낮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 공공기관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가 매주 두 배 늘어나는 이 더블링 현상이 4주 연속 지속되는데요. 이 해외와 비교를 해봐도 일주일 평균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미국과 일본을 훌쩍 앞섰습니다. 이미 이 치안이나 의료시설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는데요. 파출소가 문을 닫고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위태위태한 현장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 2파출소 앞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경찰 35명 중 19명,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폐쇄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해지자 급하게 근무를 막교대로 바꾸고 인근 지구대가 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암 지구대 뭐 이런 데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마스크 끼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또 한번 확인해보고 동암시에 이제 또 감염시키면 안 되니까. 대검찰청에서도 반부패부와 범죄수익 환수과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5일 이후 총 400여 명이 확진되면서 격리를 위한 1인용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경기도 구리소방서에서도 직원 9명이 확진되고 1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무리하게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인식들도 의료진 확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의료진 5명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됐습니다. 서울의 대형병원에서는 진료나 수술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확진이 있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최근에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의료진은 확진돼도 사흘 격리 후 바로 출근해도 된다는 등 정부 지침이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나면은 감염을 시키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인 방역을 하게 된다면 양성자여도 상관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아닙니다.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회 필수 시설의 업무 차질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방역 당국의 관리에도 곳곳이 구멍입니다. PCR 검사를 했는데 확진 통보가 36시간 동안 안 되기도 하고 자가격리하다 아프면 전화를 하라더니 의료기관은 먹통입니다. 전민희 기자가 속 터지는 상황 취재했습니다. 한모 씨의 딸은 지난 8일 고열 증세로 코로나19 거점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가 넘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자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아침 7시에 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간이라는데요? 결과가 이미 나왔을 시각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명단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연락을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십 번 시도 끝에 통화가 된 보건소에선 병원에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확진자 명단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한테.
한 씨 딸이 확진 통보를 받은 건 검사 36시간 만인 오후 6시 반쯤.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목이 너무 심하게 부으니까 숨을 잘 못 쉬더라고요. 애가 죽기 전까지 몰랐을걸요. 저처럼 그걸 이렇게 알아보지 않은 이상. 거점병원 측은 보건소에 넘긴 명단에 한 씨 딸이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정말 그날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온라인에는 이처럼 검사 결과가 누락돼 늦게 통보받았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병원이나 보건소와 통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돼 재택치료 중인 보건복지부 차관도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도 그 의료기관에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됐어요. 확진자 폭증세가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대응 역량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경제와 방역을 다 잡겠다고 했지만 고민이 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삭발을 하며 거리 두기를 풀어달라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하루 10만 명도 정점이 아니라면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푸는 건 선거를 의식한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정부는 모레 거리 두기를 풀겠다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코로나 임시 선별검사소는 인산 이내입니다. 제대로 신속 항원 검사를 대기하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일주일 전만 해도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 40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확실히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줄었습니다. 조금. 확진자 급증에도 정부는 모레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완화할 태세입니다. 오미크론을 파고를 낮추어서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라는 이런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6명인 사적 모임 인원수를 8명으로, 식당 영업시간은 밤 10시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정점 찍고 내려오면서 푸른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라 중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나라를 제가 별 본 적이 없어요. 3차 예방접종이 제대로 다 맞추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게 아직 70% 안 넘기 때문에 70% 이상은 넘긴 다음에 해야 될 겁니다. 일각에선 방역 완화 신호가 대선을 앞둔 정치 방역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굳이 무리해서 방역을 풀고 가겠다는 것은 어떤 방역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을 상당히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인파가 밀집한 유세 현장도 코로나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지고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접전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흐름과는 좀 달라진 건데요. 오늘의 여론보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4자 대결 구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41.9%,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2.4%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전주 대비 이 후보는 1.5%포인트, 윤 후보는 3.9%포인트 상승하며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팽팽한 양강 구도 속에 야권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야권 단일화 효과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후보가 될 경우 안 후보의 지지율은 33.4%로 40.4%의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야권 단일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는 최근 들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이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를 대상으로 한 야권 후보 단일화 적합도에서는 윤 후보가 안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강 후보로 표가 집결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지지율이 위기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악재가 겹쳤습니다. 어제 유세차 사고로 이 당원이 사망하면서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는데요. 전국 유세버스를 모두 반납하기로 해 선거운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모레 오전까지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모레 발인이 있을 때까지 안 후보가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등 장례 절차에 집중하기로 국민의당은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당초 오늘로 예정된 경제공약 발표와 수도권 집중 유세 등을 모두 취소하고 어제와 오늘 연이어 빈소를 찾았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사고가 난 유세버스 18대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안 후보가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럭을 개조한 안 후보의 유세차는 있지만 유세버스를 모두 반납하면서 전국에서 산발적인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선거운동의 부담을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과 이번에 계신 분들을 애도하고 그다음에 쾌유를 기원하고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사망한 지역선대위원장의 장례를 국민의당 장으로 치르는 한편 한동안 사고 수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번 사고는 LED 전광판을 구동하기 위해서 이 밀폐된 버스 실내에 이 발전기를 가동하다가 벌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개조할 때 필요한 정부 승인도 받지 않았고 이 기사들 안전 교육도 없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입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 버스가 서 있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려보는 경찰. 아무 반응이 없자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 심폐소생술을 벌입니다. 천안과 원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여전히 의식불명인 상황. 경찰은 LED 전광판을 작동하기 위해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감식에선 버스 화물칸에 설치된 발전기를 30분간 돌려보니 실제로 차량 내부에서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1600ppm인 경우 2시간 이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 사진이라든지 거기에 공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밀폐돼 있죠. 안 후보의 유세버스 18대를 모두 개조한 경기도 업체에 가봤습니다. 안 후보의 유세버스를 비롯해 개조한 다른 버스도 보입니다. LED 전광판을 달려면 국토부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국토부가 연락을 드릴게요. 저희 입장이 정리가 되면. 앞서 국민의당이 창문을 열고 운행하라는 등 안전수칙을 사전 공지했다고 해명한 것도 논란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많은데 왜 저리 안전교육을 센터처럼 하고 이 사망사고도 왜 인사들 잘못으로 먹고 가냐고 인사들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이 국민의당 당원 빈소를 안철수 후보가 지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 빈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 첫 조운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보겸 기자, 윤 후보가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유세 일정을 마치고 저녁 8시쯤 이곳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후 5시부터 유족들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안 후보가 사흘 전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뒤로 두 사람이 잠시 뒤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양측은 조문 자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취재진의 별다른 언급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장례식장에 들어왔고 윤 후보 측도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위로를 드리려는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착 상태인 단일화 전국에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단일화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양측이 우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후보는 발인인 모레까지 선거운동을 중단한 채 빈소를 지킬 예정인데 이후 두 사람이 정식적으로 회동을 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천안 당국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미찬 기자와 함께 이 사고가 미칠 파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이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조문을 간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를 만나다 보니까 또 관심이 갑니다. 네, 우선 윤석열 후보 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말을 먼저 건넬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단일화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양당 모두 이 장소가 장소인 만큼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안팎에선 두 후보의 만남 자체만으로 단일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먼저 윤석열 후보 입장부터 보면요. 그동안 단일화는 후보 간 단판으로 해야 한다. 신뢰가 있다면 10분 만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이 윤 후보 입장에선 이번 조문이 안 후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입니다. 이 실제 윤 후보는 조문을 한 유일한 대선 후보인데요. 이 사고 소식을 듣고 이 빡빡한 선거운동 일정에서도 반드시 조문을 가겠다 이런 의사를 참모들에게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윤 후보도 윤 후보지만 사실 이제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한 뒤에 답변을 기다린 건 오히려 안철수 후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 이외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죠. 네. 이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답변을 달라고 한 시한 공교롭게로 바로 오늘입니다. 이 윤 후보 측이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이 두 후보가 일단 만난 만큼 이 답변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단일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이런 말을 오늘 했더라고요. 자, 이번 사고가 안철수 후보 대선 완주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조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말 안타깝게도 예. 어저께 천안에서 국민의당 유세 그랬죠. 버스에서 그랬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사실 그게 그렇죠. 전수가 될 수가 있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한때 두 자릿수를 넘어섰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현재 6.9%까지 떨어지며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이 자신의 강점인 도덕성 등을 알려 지지율 반등 계기로 삼으려 했는데요. 예, 하지만 18대 유세버스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이 불법 개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중고에 처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궁금하던데요. 자, 다른 후보들도 이번에 이 사고가 난 그 버스처럼 이 버스를 개조했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4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유세차로 활용한 건 안철수 후보가 유일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용하는 이 통상적인 유세차입니다. 이 트럭을 개조해서 LED 전광판을 달고 음향 기기들을 설치한 뒤 무대처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유세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왜 이 버스를 사용한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유세차 운영 방안 중에 하나로 45인승 버스에 후보 로고송이나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LED 전광판을 장착한 랩핑 유세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이 유세버스가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통상적인 유세 트럭의 경우 여러 장치들 때문에 시속 80km 이상 이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반면 유세버스는 유세 트럭보다 빠르기 때문에 후보 홍보 영상을 튼 채 하루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다른 대선 후보들이 사용하는 5톤 트럭과 비교했을 때 이 비용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이 사고에 안철수 후보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아직 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단정적으로 법적 책임을 언급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 후보가 이 대선 주자인 만큼 위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 도의적 책임에선 자유로울 순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안전사고는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였습니다. 유세버스 사고를 의식해서 그동안 크게 틀던 유세 음악은 껐지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각각 취약지에서 오늘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도 민주당이 열세인 강남에서, 윤석열 후보는 광주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견제 발언 수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크맨 전혜정, 정한희 기자가 따라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점심시간 2030 젊은 층이 몰리는 서울 강남역에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며 위기 극복 경제 대통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방역 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야 합니다. 경제 부스터샷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대 남성 표심도 공략했습니다. 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갔다면 군대 복무 기간에 입은 그 손실을 우리 국가 모두가 보전해 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겁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이 안 돼요.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복잡하니까 수사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당초 이재명 후보는 저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면서 청년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당에서 발생한 사고로 로고송을 끈 채 오늘 연설에 앞서서는 묵념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퇴근 시간에 맞춰선 직장인과 젊은 층이 많은 잠실 세내역에서 유세에 나서며 오늘 하루 서울 강남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어제 부산, 대구 등에 이어 오늘 강남까지 취약 지역부터 다지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열세 지역인 광주에서 둘째 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남태평양의 무인도로 가시게 된다면 딱 세 가지 뭐를 들고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첫째 실업, 둘째 부정부패, 셋째 지역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무리 돌이켜 봐도 정말 그 위대한 지도자의 명답이셨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광주 등 호남 지역에 보낸 손편지의 답장도 전달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전북 전주로 이동한 윤 후보는 청년들로부터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 모형을 전달받았습니다. 윤 후보는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을 완결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대 공약 진행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이 민주당 사람들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게 있어요. 선거 때 국민 속이는 거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강원 원주에서는 강원도의 규제를 해제하고 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의당에서 발생한 사고를 감안해 로고송과 율동 없이 선거운동을 했고 윤 후보도 당 점퍼를 벗고 차분한 복장으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야의 상대 후보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 공방도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죽 벗긴 수로 논란을 빚었던 이 종교 행사에 누가 더 관여됐나 하루 종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가죽을 벗긴 소를 제물로 올려 논란을 빚은 한 종교단체 행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행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는 건진 법사가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건진. 윤 후보 부부도 현장에 있었다며 윤 후보의 이름이 적힌 연등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격 수위를 높여 오늘 오전까지 주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연고도 없고 뜬금없는 충주의 구판에 왜 윤 후보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합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 주변에 끊임없이 어른거리는 주술과 비선의 그림자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당시 행사장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름이 적힌 연등이 있었다며 사진을 제시하며 반격했습니다. 행사 당시 연등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름이 푸른색 특별한 문양과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또 행사 주최 측 사무총장이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민주당이 악의적 흑색 선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그러자 맨 처음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등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 후보 부부는 등값을 내거나 어떤 형태로든 해당 행사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을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중국이 쇼트트랙 경기를 다룬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을 반칙왕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이번 올림픽 내용을 생각하면 적반하장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중국판 넷플릭스인 아이치에 공개된 쇼트트랙 경기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배달기사였던 주인공이 지옥같은 훈련을 받고서 국가대표가 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펼쳐진 아시아 대회에서 결승선을 4바퀴 앞두고 상대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스케이트 날에 한쪽 눈도 다칩니다. 주인공과 경쟁한 선수는 한국 국가대표. 영화 속 중국 대표팀은 반칙을 일삼는 한국 대표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쇼트트랙 선수를 보는 시선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올림픽에선 박장혁이 중국 선수 우다징의 스케이트 날에 왼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1000m 결승에선 앞선 선수를 끌어당긴 런즈웨이가 2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영화 제작에는 베이징 당국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시 광전총국은 시나리오 작성부터 개입하며 제작과 배포를 총괄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시 광전총국은 영화에서 한국 대표팀을 반칙 선수로 등장시킨 이유를 묻는 질의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반한 감정을 이용해 애국심 고취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김원웅 광복 회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광복 회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고 남탄만 했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김원웅 광복 회장의 사퇴 입장은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 발표 엿새 만에 나왔습니다. 광복 회장의 사퇴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김 회장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부끄럽고 민망하다, 누르끼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훈처는 김 회장이 국가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카페 수익금을 의상비, 이발비, 무허가 마사지업소 이용비,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공사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사람을 볼 줄 몰라 감독 관리를 잘못했다며 내부 고발자인 전 광복회 간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 민족의 갈등 원인이 친일 미청산이라고 하는 등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한 소식통은 김 회장이 마지막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등 버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물을 기운치고 목물을 지렸습니다.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해온 단체 회원들은 집회를 열고 광복회 간부들의 동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임명직, 이사라든가 지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반 사퇴를 해야지 그 진실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사퇴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김 회장의 사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복회는 당분간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새 회장은 5월쯤 총회를 거쳐 선출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빛삭, 무슨 줄임말 같은데요? 네, 빛의 속도로 삭제의 줄임말인데요. 정치권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SNS에요. 아님 말고 식으로 쉽게 글을 썼다가 논란이 되면 빠르게 삭제하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2012년 여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이 대장동 남욱 씨 진술이죠. 네, 여기서 여당은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2012년 당시 여당으로 착각해서 새누리당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김포 20평 2, 3억 원대 발언에 해당 주민들도 반발했었죠. 최민희 전 의원이 3억 원대 매물을 찾아 올리면서 두둔했다가 논란이 되자 역시 빗삭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민주당 유세차가 이 쓰러진 사고 사진이네요. 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요. 저쪽이 서서히 침몰한다, 뭐 복선이다 같은 조롱성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요.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우리 당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다른 당 사고에 대해서 조롱과 비하 게시글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면요, 대부분 이 상대를 무리하게 공격하려다가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민주당도 역시 SNS와 개별 논평 자제령을 내렸지만 논란의 발언은 또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와 마이클 잭슨을 비교한 안치환 씨 새 노래와 관련해서 이경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은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해 준 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 아니냐면서 과거 얼굴보다는 성형해서 이쁘다라고도 했습니다. 참 민주당 이 성형 이야기 많이 하네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요 여성 외모 품평까지 하느냐면서 이성을 찾으라고 비판했지만 이경 대변인 가사의 핵심은 뭘 탐하는 거니 뭘 꿈꾸는 거니 라는 가사라면서 외모 품평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형님과 선배님, 윤석열 후보의 경선 경쟁자들이죠. 네, 홍준표 의원은 조력자가 되어서 유세에도 함께했는데요. 윤 후보가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천만 사람을 유치해야 돼요. 그것도 해주시겠죠? 물론입니다. 네. 경선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었던 이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난다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요. 유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선배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선배님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요. 요즘 보면 민주당이 연일 이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구애를 하던데요. 네, 그게 오히려 유 전 의원의 등판을 앞당긴 것 같습니다. 이 후보 측에서 통합정부론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님 네. 이름까지 거론하니까 예. 오히려 회동에 응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 전 의원도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서 윤 후보 지지 입장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선거 때 스타들 지지 선언 빼놓을 수 없죠. 네,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스타부터 만나볼까요? 동네 형 같은 나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공부만 조금 잘했던 것 같아 나보다 555 공약 있던데 그거 지켜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재민이가 안 지켜주면 어떻게? 혼내야지. 혼낼 거야. 배우 박혁권, 가수 이은미, 작곡가 윤일상 씨 등도 이 후보 지지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은 주로 이 연예계 스타들이네요. 네, 윤석열 후보 쪽은 스포츠 스타들이 나섰는데요. 오늘 사격의 진종호, 유도 이원희, 장성호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유세 현장에 함께한 연예인들도 함께 볼까요?
거의 20년 만에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마음이 끌려서 오늘 들이대게 됐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예전보다는 이 선거나 정치에 연예인들이 참가하는 게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정치색이 입혀지는 게 활동에 부담이 되겠죠. BTS 같은 스타들을 언급했다가 정치인들이 역풍을 맞은 사례를 참고 삼아서 스타들도 정치와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보면 스타들이 이 유세 현장에서 이 사람들 모으는 역할도 했었는데 이 코로나 시국이라 좀 조심스럽겠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경북 영덕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살아난 불길에 주민 300여 명이 급하게 대피했는데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도 거세서 불길이 더 커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산봉우리에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불길은 산등성이를 타고 길게 뻗어나갑니다. 헬기가 물을 뿌려보지만 화마의 기세를 누르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처음 시작된 산불은 이날 오후 5시쯤 1차 진화됐지만 밤사이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현재 불길의 길이가 총 3km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번지면서 17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 아래서도 보일 만큼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산림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응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불을 끄는 데 2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소방헬기 36대와 진화인력 827명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대구와 경남, 울산, 강원 등 인접 8개 시도에 가용 인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동원령 1호가 발령됐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 주민 300여 명에 대해서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직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지만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골목에 나와 있겠네. 아유, 집 뒤에 막 연기가 짠놈 같이 올라. 아이고, 예고. 저래, 요, 하면, 요, 난 집 뒤에, 요, 어디 하면 와, 타는 줄 알고. 피하라 하고 나오고, 막 찾아왔디더, 동장도 오고, 뭐, 막 전부 면회 손님도 오고, 꽉 왔디더, 와가지고, 나가라, 집에 있지 말고 나가라, 그래. 날이 어두워지면서 야간 진화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불과 7시간 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서 이미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민이 갑자기 뒷걸음질 칩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다른 여성도 소스라치듯 정류장 밖으로 나옵니다. 방금 지나간 승용차가 사람을 치는 걸 목격하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 겁니다. 승용차는 40대 남성이 몰고 있었는데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쳤는데요. 주위에는 사고 당시 떨어져 나온 차량 파편이 남아 있습니다. 차량의 치인 고교 2학년생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뒤에도 음주 차량의 질주는 계속됐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 멈춰선 뒤에야 도로공사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차 안에 술병도 있고 막걸리병이 음주 뺑소니 하시고 국도에서 이제 사망사고 났다. 이분을 꼭 잡고 있어라. 운전자는 인명사고를 내기 7시간 전에도 음주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날 오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 지구대에 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경찰은 남성을 입건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시켰는데 다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한 고등학생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8시 반에 나간 애가 11시 반에 주범으로 돌아왔어요. 이 차는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그냥 지나갔어요. 경찰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택시가 대형마트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노후 건물의 주차장 상태가 열악합니다. 남영주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대형마트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나와 거리로 떨어지는 택시. 이 사고로 70대 택시기사가 목숨을 잃었고 보행자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누가 그 찾던 줄 누가 생각했어요. 돌아가시기 3, 4일 전에 만났어요. 사고는 주차장 출구 경사로 쪽으로 움직이던 택시가 빠른 속도로 외벽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택시 추락 사고가 났던 대형마트 5층 주차장입니다. 사고가 난 지 두 달 가까이 됐는데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로 생긴 외벽 구멍은 메워졌고 추락 방지 울타리와 제한 속도 안내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단단하게 되어 있는지 그게 이제 제일 위험스럽죠. 항상 봄이 오면은 고개를 한 번 더 돌리게 되죠. 2010년 개정된 주차장법은 2층 이상 주차장 외벽은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 충돌해도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구조 진단 결과 사고 마트 주차장 외벽 강도가 추락을 막기에 부족했다며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남대문 4층 주차장 꼭대기에서 SUV가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SUV가 추락하기 전 충돌한 다른 차들은 간신히 추락을 피했습니다. 지난 11일 수원에서도 2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나온 승용차가 도로로 추락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출근 시간대여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문가와 주차장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경사로 주변에 추락 방지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거나 울타리가 있어도 폐타이어나 드럼통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시군구청이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하지만 유관검사가 전부입니다. 점검을 하나마나인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라서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충격량이나 충격의 정도까지도 점검이 가능했으면 좋은데 12년째 그대로인 주차장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트 추락 택시기사 유족들도 국민청원을 통해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속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20km를 금방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은 12년 전의 법 규정 그대로인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2010년 주차장 외벽 강도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은 주차장이 취약지대로 꼽힙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이런 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반복되는 주차장 사고를 막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은 피했지만 미국은 못 믿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아직 우리 교민 15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탱크들을 실은 기차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을 떠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철군 영상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일로 지목한 16일을 하루 앞두고 일부 병력 철수가 발표됐습니다. подразделения южного и западного военных округов, выполнившие задачи,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грузке. 독일 총리와 회담을 마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외교적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поводу хотим мы этого или нет? Конечно, нет.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мы и выдвинули предложение о переговорном процессе, результатом которого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만 전술일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은행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배후도 러시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유지 중인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 남아있는 150여 명도 한 달 내에 떠나야 합니다.
32년 동안 거주했던 교민은 집을 남겨둔 채 배낭과 캐리어만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서는 조금 말할까요? 마음에 좀 착잡함이 있죠. 탈출하려고 해도 비행기표 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 비행기표 가격이 5배, 6배로 뛰어버려서 현지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더 난감합니다. 뭐 가족을 놔두고 혼자 간다는 게 갑자기 놔두고 떠난다는 게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외교부는 내일까지 40명 정도 추가로 떠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경 임시사무소를 통해 폴란드 입국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자동차세 할인받으려고 이번 달에 1년치 한꺼번에 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억소리 나는 수입 외제차보다 국산 준준형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오래전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민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준준형 아반떼 차주가 1년에 내는 자동차세는 교육세 포함 29만 원. 테슬라 전기차 모델 X의 자동차세는 13만 원입니다. 출고가가 1억이 넘는 모델 X는 아반떼보다 4배 비싸지만 정작 자동차세는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매겨집니다. 이렇다 보니 억소리 나는 수입 외제차라도 배기량이 작으면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엔진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아예 기타로 분류돼 가격에 상관없이 교육세를 제외하고 무조건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전기차 세금이 생각보다 저렴하구나. 뭐 왜 이렇게 저렴하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가격대라든지 뭐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배기량만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90년에 도입된 세금 체계다 보니 지금 현실과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배기량 자체도 무식한 방법이죠. 배출가스에 관련된 부분들 가중치를 넣고 출고가 개념으로 가격에 대한 것들 넣고. 유럽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배기량이 크기 기준인 현행 자동차 분류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에다 초소형 자동차,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등장할 플라잉카까지 고려해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지자체 설득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두꺼운 옷을 입어도 찬바람이 마구마구 파고드는 하루였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한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출근길 서울은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쪽으로는 눈이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호남,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7cm의 다소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 지역도 오늘 밤까지 눈이 살짝 오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연일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서울과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또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편 한파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1도, 대구는 영하 8도로 출발하고 한낮에도 서울이 0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주말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긴 합니다만 금세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주무부서죠. 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자가격리 중인데요. 약이 필요해서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았다는군요. 그래서 이러면 국민이 당황하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했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26만 명이 재택치료 중인데 국민이 방치된다. 저희가 전해드린 것도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뉴스만 봤어도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